와, 진짜 되게 좋다. 그쵸, 형. 엄청 넓어, 뒤에. 네. 저도 옛날 스타렉스 그런 느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완전 새 차와 다른 차 같아요. 앞에도 완전 다 그 전자식이네. 네. 되게 좋다. 이게 7인승이지? 네, 이건 7인승인데 확실히 프리미엄 느낌 잘 살려서 만든 것 같아요, 느낌. 아니, 의자가 엄청 좋아, 이거. 근데 이게 11인승도 있다던데요? 이거 11인승도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요즘에 또 캠핑이 유행이잖아. 또 차박하시는 분들을 좀 겨냥해서 나온 그 투어러 차량이 있어. 11인승. 그것도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. 그게 이제 2, 3, 4열이 다 플랫이 돼가지고 완전 차박에 특화된 그런 차라고 하더라고. 아니, 이런 차 우리도 차 이걸로 다니자. 혼자 있기 힘들 때 나를 빌려줄게. 힘이 들면 언제나 내게 기대면 돼. 흘러내린 눈물을 멈출 수 없다면 내 어깨 빌려줄게. 내게 적시면 돼. 불을 다 켜봐도 맘이 어둡다 느끼고 몸을 비어봐도 맘을 놓을 수 없다면 잠시 날 빌려줄게. 기대도 돼. 주저 말고 내게 길었던 그 하루가 힘겨웠을 테니까 그댄 아무 말 안 해도 돼. It's alright, it's alright. 왜 나 말 안 되지? 생각은 무거워지고 내일이 두려워 잠이 들 수가 없다면 잠시 나 빌려줄게. 기대도 돼. 주저 말고 내게 와. 길었던 그 하루가 힘겨웠을 테니까 그댄 아무 말 안 해도 돼. It's alright. 관심이 없대도 저는 외롭지 않게 내가 들어줄게.